you gonna do when the rain is coming down? Nothing more to do when there's no one else around. Bring it back to the middle, push. Take it back to the rhythm. Keep it up for good when the sky's falling down. All you gotta do is to bring it to the ground. Get it up to your inner move. Stop, start, down. Nobody can get what you're going through. 얼마 전 부산에 놀러 갔을 때 모비딕 마켓이라는 곳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들렸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한 시간 순삭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켓인데 사실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인데 또 편집샵이기도 하고 없는 게 없는 듯하면서 트렌디한 팬시한 아이템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그냥 극찬을 했던 모더나 아니고 모데나 발사믹, 제가 구매를 했던 발사믹 외에 막 노랗고 빨갛고 막 발사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뭔지 몰라서 기본 아주 새카만 블랙 발사믹을 사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비싼 것들, 이것도 뭔지 몰라서 안 샀는데 짐작컨대 뭔가 스프레드 종류인 듯 싶기도 하고요. 들어가자마자는 안 티에서 사용 중인 한국 도자기 예쁜 블루 패턴의 그릇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격은 디노 플레이트가 33,000원, 샐러드 플레이트가 18,000원 뭐 이 정도 했고요. 한국 도자기 가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아주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또 예전에 카페쇼에서 처음 보고 아 괜찮다 했었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제품인데 허스키라는 친환경 제품도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 카페쇼 다녀온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던 제품이긴 합니다. 굉장히 가볍고 단단해 보이던 텀블러 형태였는데 가격은 21,000원. 그리고 늘 어메니티 챙겨오는 서울 총것인 제가 또 사랑하는 아난티의 어메니티 중 이건 진짜 좀 어디서든 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를 했으면 싶은데 린스바 이거 진짜 좋아요. 수영장에서 제가 녹아내린 머리를 좀 살려준 칭찬해야 될 경험이 있습니다. 기장 특산품들도 있었습니다. 왜 아난티 힐튼과 아난티 코브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미역을 키우는 곳이 보이기도 하는데 기장에서 만드는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먹어봤던 시드라는 제품들도 보였는데 제가 이 시드 패키지를 처음 선물 받고 와 미역이 이렇게 예쁘게 곱게 당길 수 있구나 싶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미역은 진짜 기장 미역이 맛있어요. 1층에는 막 컵라면에서 맥주, 부산의 소주, 대선까지 비하게 먹을 것들이 주로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막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물건들이 막 크지 않은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아이템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요새 이런 게 대세구나 싶은 감을 갖게 해주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캠핑용품들도 좀 보이고요. 그냥 예쁜 것들도 좀 보이고 비건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비건 제품들은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사기도 하는데 친환경 제품들이 즐비하게 콜렉팅 되어 있었어요. 분코도 들어왔었는데 분코는 비건 제품들로 좀 유명하기도 하죠. 전 아직 사용해보진 못했는데 이제 좀 비건 제품들을 공부하고 사용해야 될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보는 제주 치약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오가닉 치약이라고 하고 1950 제주 아일랜드 미네랄 솔트 어쩌고 치약 이렇게 써있긴 한데 역시나 가격들이 조금 장벽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릇을 빼놓을 수가 없죠. 푸타콤마 라인 글라스 처음 보는 막 각진 글라스 요리들도 참 예쁘고 제 취향은 좀 아니지만 베르사유 고블렛 발 달린 컵들도 좀 있고 그리고 막 살 뻔했던 이 총천연 컬러의 옷 같은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컬러의 바스랩 타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 후에 쓰는 타월이에요. 예쁘죠? 집에 와서 좀 찾아보니까 위글위글이라는 처음 듣는 브랜드이긴 한데 와 갖고 싶지만 그냥 일단 수건으로 참는 걸로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듀라렉스 볼들도 색깔별로 좀 있었습니다. 모비딕 마켓의 큐레이팅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친환경적이거나 제로웨이스트이거나 오가닉이거나 그런 기준일 듯 싶어 보였습니다. 제품들을 보면
리조트 호텔들이 막 한때 이상하게 카페를 하기 시작했던 아는티 유명한 공간 서점에도 이번에는 좀 천천히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디자인된 제품들도 함께 볼수 있었는데 미국의 70년대 그런 푸티드컵이라는 발달린 디자인들을 카페에서 만든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일반 서점과는 다른 큐레이션이 참 좋았는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섹션별 책과 제품들 이렇게 쇼핑템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서점도 1시간 정도 또는 순삭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덕들에게 고급진 예쁜 가위 이런 거막 들었다 놨다 몇번 떠왔는데 아 세상에 이런 예쁜 것들이 있었나 싶었습니다.